경제성장은 누구의 덕인가? 고도성장기 한국의 경제성장은 과연 누구의 덕인 것일까? 우리는 평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이렇다. 여러 복잡한 공식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된다. 경제 성장률은 기술 증가율 플러스 자본 증가율이다. 여기서 기술 증가율은 교육 수준의 향상에서, 자본 증가율은 자금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고자 한다면, 능력이 좋을수록 목돈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갑, 자본금 100원, 세상물적 모름. 을, 자본금 1000만원, 세상물적 모름. 병, 자본금 1000원, 노하우 풍부. 이럴 때 과연 누가 가장 빠르게 돈을 벌수 있겠는가? 당연히 병이겠지.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인은 결국 교육열, 저축, 외화를 높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 철학적으로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답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어느 누가 높여준 것일까? 아니다. 한국 전쟁 이후 고취된 평등 의식으로 교육열이 높아졌음은 학자들도 두루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70년대 종로 학원가의 사진이다. 저축률은 어느 누가 높여준 것일까? 선진국이 된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저축보다는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됐다. 그것도 누가 해준 것이 아니다. 저축률이 높아진 계기는 고도성장 시절 우리나라는 저축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복지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저축을 해야 했던 것이다. 외화의 경우도 독일 광부와 간호사, 월남 파병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피땀 흘린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지. 그것을 결코 어떤 특정인의 공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당시 파독 광부들의 증언이다. 40도가 넘는 지열 때문에 땀이 비 오듯 했다. 겉도중 팬티는 5번 이상 짜서 입어야 했고, 장화 속에 물을 10번 이상 털어야 했다. 그렇게 벌어서 월 4만 원 봉급 중에 3만 원 이상씩을 송금했다. 지하에 처음 들어간 날 막장의 높이가 1미터나 될까? 몸을 눕히거나 할 수는 전혀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채 준비해온 빵과 사과를 꺼냈다. 무의식 중에 사과를 깨물었다. 한입 베어낸 언저리에서 석탄가루가 새까맣게 앉았다.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자고로 경제가 누구 때문에 발전했다, 누구 때문에 이만큼 산다라는 논리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과 북한에만 있다는.